얘만 왔다 갔다 하시면 이쪽이냐 이쪽이냐. 그래서 얘를 뒤집은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자 우측입니다. 우측 스파이럴. 자 우측에 이 스파이럴도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어때요? 아름답게 나와요. 그래서 피카이 롱 아이롱을 가지고 하시면 타샵보다는 어때요? 원장님 경쟁력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천천히 돌리는 거는 끝이 예 끝뜸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. 자 네 글러브가 천천히 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. 덮개 아이롱 그 다음에 아이롱만 이렇게 천천히 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요. 자 살짝 다려주세요. 그리고 보시는 거예요. 다시 또 잡으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. 원장님 두 바퀴 살짝 다려주시고 벌써 수분이 건조됐네요. 자 이렇게 해서 쭉 펴셨죠.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. 예 우측 파트입니다. 자 이렇게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 이쪽이에요. 우측 파트입니다. 네. 자, 이 부분은 건강하니까 조금 뜸을 주는 게 좋겠죠? 자, 자, 이 상태에서 끝까지 다 마는 거, 와인딩 하는 것도 좋은데,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에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시고요. 자, 천천히 돌려주세요. 자, 두 바퀴 돌렸죠?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. 자, 두 바퀴. 자, 이렇게 해서. 네, 벌써 수분이 건조됐죠? 네, 이렇게 해서. 네, 이렇게 쭉 빼주시면 돼요. 참 쉽죠? 자, 또 우리 피카의 장기인 또 이 효자 매뉴얼 덮개 아이롱이 있으셔가지고요. 얘로 충분히 원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. 무궁무진하게. 자, 덮어주신 다음에 얘를 의지하고 그냥 이렇게 두 바퀴 돌리세요. 자, 그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. 돌돌돌 두 바퀴 돌려주시면 수분이 다 날아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다려주시고요. 자, 자 벌써 다 건조됐어요. 그죠?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그냥 쭉 빼시면 돼요. 굉장히 쉽죠? 자, 이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컬을 조금 더 위까지 올릴 거야 하면 어떻게 해요? 여기서 한 바퀴 반 여기서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위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 빼주시면 네, 더 많은 컬이 생기겠죠. 중화하고 타올로 지금 물기만 제거한 상태거든요. 어때요?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? 예, 편안합니다. 예,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예쁘게 한번 망들어주세요, 고객님. 네, 아름답습니다. 네, 스파이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. 네.